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치키코모리 해봅시다. 네, 스즈키 유카리. 아, 트름이요. 상쾌하게 트름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예, 내가 처음으로 얘기해야 되나? 나는 처음 하는 게 좋아. 요코는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잖아. 뭐, 사립유학교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저씨의 의향이니? 그렇게 싫은 표정 짓지 않아도 알아. 뭐, 3년 동안 참아봐. 그리고 뭐 교복은 귀엽잖아. 그러면 됐지 뭐. 즐겁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요코는 고등학생이 되면은 가장 뭐라고 싶니? 예, 놀고 싶다. 멋진 사랑이 하고 싶다. 공부가 하고 싶다. 멋진 사랑이 하고 싶다. 예, 요코는 그런 생각하고 있니? 예, 근데 너 어차피 여학교 가잖아. 예, 안 그래도 사귈 찬스가 없는 데로 가는데 그건 좀 고생하겠네. 학교 밖에서 찾아야 되잖아. 뭐 요코가 뭐 애인이 뭐 여자라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말리지 않겠지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는. 이거 뭐야.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어요. 뭔 소리야 지금. 그러면 갑작스럽지만은 고등학생이 되면 일단 좋아하는 사람부터 만들어봐. 그러면은 뭐 이미 있다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니? 얼굴에 다 써있네. 그래요. 그러면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 백화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중에서 백화점에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시골도 역 앞에는 백화점이 있잖아. 하나는 식품, 의류, 전자제품, 생활에 필요한 건다 있잖아. 이건 내가 백화점에서 일할 때 얘기야. 아르바이트. 재작년 연말쯤에 내가 어느 백화점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T백화점이란 곳이었는데, 이름은 내가 알려주지 않겠어.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T백화점의 엔촌점이야. 거기, 다들 한번 자기 주변에 그런 백화점이 있나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간다. 엔촌은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 작은 마을인데, 최근, 재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상상한 것보다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뭐 새로 만든 거는 역 앞에 로타리 근처고 뭐 주택가 몇개 정도. 마을 전체가 개발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중앙에 있는 T백화점은 조금 시대에서 뒤떨어진 건물이 있는데 언제 세워진 건지 알수 없는 외관은 좀 이상하게 다른 건물이랑 어울리지 않았어. 이건 잊혀지지 않아. 12월 25일, 일요일. 나는 그날을 노렸지. 잊혀지지가 않아. 가게 개장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건 정기휴일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 연말에 바쁜 시기라면은 휴일을 반납하는 건 거의 확실해가지고 나는 영업시간 뒤에 백화점에 흥미가 있었으니까. 너희들 지금 웃었지? 호기심이 왕성한 거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뭐, 어차피, 뭐, 쓸데없는 호기심은 몸을 해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알어, 난. 별로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어. 여자는 거의 다 그렇지 않어? 요코는 호기심이 왕성하니? 아니면은, 뭐, 별로 흥미가 없니? 별로, 호기심이 왕성하다. 이거 봐, 호기심이 왕성하잖아. 역시 여자는 이래야 돼. 폐점 뒤에 백화점이란 건 넓은 플로어에 아무도 없고, 기분이 이상해져. 조명은 필요한 곳에만 딱 있고, 그 위에는 다 시커멓고, 낮에는 밝고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때 작업을 하고 있던 거는 나랑 바이트를 같이 하던 3명, 합계 4명이었어. 유통 경쟁이 심한 지역이라, 쇼 윈도우 디자인을 잘하면은 매출이 크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데코레이터라는 전문 디자이너도 활약하고 그런데, 뭐, 우리들은 어차피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뭐, 그냥 디자인 센스는 필요 없고 체력이 필요하지 뭐.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라든가, 트리, 산타클로스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를 다 떼고 정월용으로,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밤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바꿔야지. 정월용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야. 간단한 작업이라고 해도 뭐 편할 것 같지만
작업을 시작하고 한 시간도 안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전시용 마네킹이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들은 아파트 측에 의뢰로 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아파트래. 백화점 측 실수 아니야. 아파트랑 대파트가 헷갈려. 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멤버 중에 두 명이 창고까지 마네킹을 꺼내러 가기로 했어. 나는 기쁘게 그 역을 받아들였거든. 왜냐면은 창고라고 하면은 사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원들도 어지간해서 못 들어가는 데잖아. 그러니까 거길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 가야지. 예, 이제 문제는 누구랑 가느냐. 요코는 누구랑 갈래? 몇 번이고 만난 적 있는 여자야. 처음으로 만난 남자. 예, 아씨 모기가. 아 짜증.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 예, 요코 너 뭐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그런 그냥 감이니? 뭐 아무래도 좋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예, 주임이랑 같이 가 그러지. 주임이 미야모토라고. 예. 왜냐하면 나는 그가 겁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뭐 핑계를 대면서 자꾸 안 갈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봐주지 않았지. 그냥 강제로 그를 업무용 엘리베이터에 태웠어. 무슨 알바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은 완전히 밀실이잖아. 갑자기 고장나서 갇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우리들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는 너무 오래돼가고 더럽고 언제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는 고철이었어. 고하는 기계음이 가끔씩 커졌다 작아졌다면서 불안을 증폭시켜. 주임은 그 소리에 막 꿈찔꿈찔대면서 천장 라이트를 신경쓰는 것 같았어. 그 라이트도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지 막 깜빡깜빡거리고. 처음에 나는 계속 말이 없었어. 뭘 얘기해야 되나 생각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그의 불안을 자극시켰나봐. 그래가지고 나는 때를 봐가지고 얘기를 하나 해봤어. 엘리베이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 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다시 하느냐. 제목만 신경쓰는 것 같아 아마 유튜브는. 그러니까 제목은 문제없잖아 이 게임. 치킨콩물이나 아무 문제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해. 엘리베이터 사고로 한 명의 남자애가 목숨을 잃은 거야. 엘리베이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데 말이야. 그는 이 엘리베이터 그 밑쪽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하지만 말이야 놀랍게도 아무도 그가 죽은 걸 알지 못했어. 그의 친구들도 걔 요새 안 보인다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고 그의 부모도 어차피 놀러 다니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야. 뭐 그런 부모가 다 있어. 자취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가 무서워. 그가 발견됐을 때는 거의 뭐 뼈만 남았대. 뭐 그런 얘기야. 그가 발견된 계기가 된 게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괴현상 때문이야. 요코는 엘리베이터에서 괴현상이 일어나면 뭐 같아? 유령이 나온다. 원인 불명의 사고가 늘어났다. 유령이 늘어난다. 역시 너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유명한 얘기였나? 표정이 왜 저러지? 뭐 자주 있는 타입이니까 이런 얘기는. 그래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까 남자애가 유령이 돼가지고 나온 거야. 뭐 단순한 얘기지. 엘리베이터 타면 말이야 유령이 나오는 거야. 슬픈 표정으로 계속 서 있으면서 사라져가는 목소리로. 슬픈 표정이 아닌데? 나는 여기 있어 하면서 바닥 밑을 자꾸 가리키고 사라진다는 거야. 이 소문이 아타는 사이에 퍼졌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야. 업자를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 밑쪽을 조사해봤는데 그 말이 맞았던 거지. 이제 그 남자애가 있는 거야. 사후 2개월이 지났대. 그동안 아무도 몰랐대. 얼마나 친구가 적었길래. 그 엘리베이터가 바로라고 얘기를 한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야. 뭐야? 문도 안 열리고 라이트도 사라졌어. 이제 주임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침착한 표정인데? 완전 침착한데? 완전히 지금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아 지금 남자의 유령이 나왔나보다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란 얘기 안 했는데? 아니었어. 그때 묘한 말을 하는 거야. 유령이! 그러면서 갑자기 경이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예,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했지. 괜찮아요. 뭐, 유령이 어딨어요, 뭐. 암흑 속에서 뭔가가 멍하니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야. 주임은 이게 유령으로 보이나? 예, 뭐, 사람처럼 보이긴 해. 예,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 후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어. 그때는 이미 주임은 숨을 쉬지 않았어. 뭐? 뭐? 에? 괴로운 표정으로 쓰러져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예, 뭔가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쇼크로 봤지. 에?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예. 예, 내가 해준 얘기는 이 백화점 얘기가 아니라 외국 호텔 얘기였단 말이야. 하지 마, 그러니까. 예, 대체 무슨 착각을 한 거야, 그 사람. 예, 나는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유령은 없다고 했다고 나는 거짓말 안 했다니까? 확실히, 예, 어둠 속에서 뭔가가 보이긴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건 유령이 아니야. 그냥 낙서야, 낙서. 누가 야광 염료로 칠해놨더라고. 뭐야, 그게 그 별명, 예. 뭐야, 반딧불 염료라고 하는 건데, 뭐, 이름대로 밝은 곳에는 안 보이다가 어두워지면 보이는 뭐 그런 거야. 알겠니? 주임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벽에 있던 염료야. 뭐 이런 이런 걸로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나는 사람을 불러봤지. 그랬더니만 진짜 진짜 유령을 봐서 죽었다고 하면은 차라리 폼이라도 나지. 뭐 낙서를 보고 죽었다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잖아, 그건. 경비원도 경찰관도 뭐 웃음을 참으면서 뭐야 이게.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대. 그래가지고 주임의 명예를 위해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난 불운한 사고. 나는 뭐내 의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뭐 없어져가지고 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뭐뭘 다행이야. 뭐 좋아하고 싫은 건 확실하게 정해놔야지. 뭐 주임은 이제 없어. 이거는 사실이야. 그럼 그렇고 대체 누가 그린 걸까, 그런 낙서는? 뭐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뭐이 쓰레기는? 네, 몇 번이고 만난 적이 있는 여자아이로 가보자 이번엔. 주임은 이제, 네, 이럴 때는 여자아이가 믿음직하잖아. 꽤 하네, 요코. 잘하는구나. 남자 두 사람은 다 겁쟁이에다가, 창고로 가자고만 해도 벌벌 떠는 거야. 겁쟁이라니까 그 자식들. 못 해먹겠어 이 일. 그 여자의 이름은 그 마초라고 하는데, 성은 모르겠다. 아니, 이름은 모르겠다. 성이 마초지, 그러면.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녀도 내 이름까지 몰랐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녀랑 같이 창고로 가기로 했어.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은, 그, 원래 나는, 탐험할 생각이었고, 별 생각도 없이 걸어 다녔거든, 일단. 이 플로우는 이제 됐어. 먼 쪽에서 겁쟁이 남자 둘이 작업을 계속하는 게 보이는 거야. 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화내겠지? 귀찮아지기 전에 빨리 딴 층으로 가야 되겠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으니까 다른 플로어에 이동하려면 계단을 쓰든가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멈춰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대신에 써도 되지만, 뭐.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요코는 상상이 되니? 계단. 또 엘리베이터? 또 엘리베이터 가봐. 잘 알았구나. 뭐, 내가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쉽게 나오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정답이니까 뭐 됐어. 뭐, 계단을 쓰기로 했, 아니, 뭐야. 계단을 쓰는 건 그러니까, 아, 계단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마추오가 걷는 게 싫다면서 엘리베이터를 불러버렸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별로, 뭐 아무래도 좋다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어. 그래서 말이야, 엘리베이터를 고른 것은, 요코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나 봐? 물론,
업무용엔 타본 적이 없겠지? 좋아한다, 싫다. 아무래도 좋다. 좋아한다. 좋죠. 예. 계단보다 낫지. 에? 요코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구나. 예, 나도 좋아할지도 몰라, 그. 예, 뭔가 부유감이 느껴지잖아, 거기. 기분이 괜찮고. 하지만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좋은 사람이라도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좋다는 사람은 없을걸? 왜냐면은 완전 더럽거든 거기. 예, 그 엘리베이터도 뭐 거기 뭐 거의 음식물 쓰레기 썩는 거 같은 뭐철 특유의 냄새가 섞여가지고 뭐 아주 냄새가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둘다 말을 안 했어. 가능한 한 숨을 쉬지 않았던 거, 예, 숨을 쉬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기계음만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러다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 나는. 1층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1층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단 말이야. 예,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하고 엘리베이터 멈췄어.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벽에는 지하 3층이라고 써 있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아니? 에? 플로어의 층수를 표시하는 건데, 거기가 몇 층이었을 것 같아. 지하 3층이겠지, 뭐. B3층이면. 그래, 그, 지하 3층이야, 지하 3층. 굉장하다, 요코. 아, 뭐, 그 정도 아닌가? 뭐, 표시 자주 하잖아, 저렇게. 우리들은 지하 3층까지 간 거야. 밤에는 직접 운전하나 봐? 하고 마추오는 납득한 듯이 중얼거렸어. 엘리베이터 홀에는 이제 업무용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는 큰 문이 딱 하나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가끔씩 금속이 나와 있는, 그 문에서는 창고라는 문자가 써 있는 거야. 에? 1층에 창고가 있는 게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 에, 마초가 데려가지고 나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남자애를 데리고 올걸 하고, 예, 뭐 둘이서 일단 문을 열어봤어. 그리고 안을 봤는데, 뭐야?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게차야 저거? 뭐야 여기? 저 오락 오락기 아니야 저거 오락기? 예, 소리를 지른 건둘다 동시였어. 창고 안은 먼지 투성이었고 더러웠어. 뭐야? 물건이 완전 정리되지 않고 그냥 난잡하게 놓여 있는 거야. 그냥 놓여 있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다 던져놓은 느낌. 예. 방 안에서 무슨 회오리가 쳤던 게 아닐까. 예, 뭐 그런 느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여기. 이런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지만 이 백화점 장사 안 할라 그런가 보다. 예. 망했어. 뭐 맨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마네킹을 적당히 찾아가지고 들고 가기로 했어. 천장에 형광등은 몇 개는 꺼져 있고 깜빡깜빡거리고 뭐 도저히 믿을 게못 돼. 우리는 어쨌든 마네킹을 찾는데, 엄청난 작업이었어.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 그래, 마네킹이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장사할 생각 있나? 파츠가 다 조각이 나 있으니까 사람 하나 맞추는 게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츠 하나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아? 팔, 다리. 내 다리, 내 놈. 그래, 다리야, 그. 너또 표정이 왜 그래? 어딜 찾아봐도 마네킹 발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창고에서 찾는 건 도저히 무리였어. 나도, 마초도, 다 질려버리기 시작했어. 포기할까? 포기가 빠른 분이야. 예, 마추오는 피곤한 것 같아. 예, 그러자 나는 힘없이 대답했어. 둘다 이제 질려버린 거지. 발은 찾지 못했지만 뭐 다른 건 있으니까 뭐. 디자인을 잘하면은 발이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마네킹은 무거웠지만은 파츠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뭐 얘기할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없이 짐을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들 뒤쪽에서 뭔가 지르륵 지르륵 하고 뭐 끄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들은 멈춰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돌아봐도 예, 잘안 보이는 거야. 우리들이 걷기 시작하니까 또 소리가 들려. 예, 뭔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마추도 그 소리를 눈치챘는지 점점 발이 빨라지는 거야, 나도. 하지만 그 소리는 멀어지기는커녕 점점 다가오는 거야, 스르륵 스르륵 하고 뭐. 어쩌지?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보일지도 몰라. 근데 이럴 때 돌아보면 안 될지도 몰라. 나는 내 호기심을 억제하는데 필사적이었어. 그럴 때, 꺄야! 엥, 비명이 들리는 거야. 응. 뒤쪽이 보고 싶었던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마초도 그랬던 거야. 마초도 호기심이 강했던 거지. 그냥 돌아봤다가 비명을 지르고 나도 돌아봤어. 거기에는. 이거 학문에서 나온 놈 아니야, 이거? 뭐야, 학문에서 나왔던 놈 아니야, 이거? 얘, 여기로 거처로 옮겼구나, 얘. 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보이는 거야. 그 남자는, 예. 허리 밑이 없고 두 개의 팔로 기어다니고 있는 거야. 나랑 마추오는, 달리기 시작했어. 출구의 문은 눈앞에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손에 있던 마네킹도 어느샌가 사라졌고, 남자의 손이 뭐, 이제 자신의 다리를 잡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구로 갔어. 근데 안심을 못 하겠는 거야. 여긴 지하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방법이 두 개야. 어디가 안전할까? 계단을 쓴다. 예, 엘리베이터를 쓴다. 엘리베이터. 위험한가? 엘리베이터 가자. 눈은 또왜 나중에 사라져? 예,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와 있을 때 한정된 얘기지만 뭐 정답일 거야. 엘리베이터에는 우리가 탔던 그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 있는 거야. 문도 열려 있어. 아, 저거 타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내 발목을 누가 잡는 거 잡아가지고 넘어진 거야. 보니까 예, 남자가 내 발을 잡고 있는 거야. 내 다리, 내 다리, 내 놔. 완전 고전, 고전. 고전 괴담. 손을 안 놓는 거야. 예, 무슨 소리냐, 이건 내 다리야 하고 내가 외쳤는데. 예. 예, 드디어 그 사람이 손을 떼준 거야. 해냈다. 남자의 손이 떨어졌다. 그 말을 듣고 또 납득했어? 내 다리가 아니네, 이러는 거야? 응? 예, 그 틈에 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한발 늦게 마초가 팔을 잡아당기는가 그랬더니만 꺄! 높은 비명소리가 들리다니 이번엔 마초가 쓰러졌어. 그 남자는 우리가 가는 게 싫은가 봐. 이번에는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야. 내 다리. 이거 내 다리야 라고 해 그냥. 내가 마초의 팔을 잡아당기니까 그 남자가 덤으로 따라오는 거야. 이거 어떡해. 결국 나는 그녀의 몸이 이 이상 남자한테 끌려가지 않게 버티는 정도로만 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추어에서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아, 이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야. 왜? 남자의 손은 문에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됐어. 뭐야 이게? 드디어 우리는 해방된 거야.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야 이게? 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을 때쯤에는, 그리고 우리들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래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 아까까지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 둘다 마찬가지인 거야. 하지만 각자의 발목에는 손자국이 남아있잖아. 아야! 문득 마추오가 발목을 잡듯이 주저앉았어. 그녀의 발목에 있는 흔적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아야! 그녀는 고통을 느끼면서 상처를 막아봤어. 근데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었는지 점점 상처가 벌어지는 거야. 아! 손가락으로 이제 막아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의 벽에는 이제 그녀의 피가. 그 무렵에 마추오는 온몸을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 다른 고통으로 어떻게 속여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이 둔해진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야, 딱 하고.
이게 몇 층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 문의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 시커멓고 그 어둠 속에서 끼악! 그때까지 쓰러져 있던 마추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만 어둠 속으로 예? 날아가는 거야. 아타는 사이에 그녀는 사라졌어. 뭐야 이게? 예, 어둠이 그녀를 빨아먹고 예, 바로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또 움직였어. 너무 빨라가지고 나는 손가락 하나만 안 움직이더라고. 삥뽕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 문의 저편에는 마추호가 서 있어. 뭐야, 멀쩡하잖아. 거긴 우리가 작업하던 데였는데 왜 얘가 여기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빨리 나왔을까, 얘는? 마추호는 슬픈 듯이 나를 봤어. 내가 그렇게 신니? 하고 나를 왠지 예, 쏘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 내가 싫은 거지. 나는 그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답해줬지. 너 싫어. 그러니까 그녀가 막 울면서 사라지는 거야. 뭐야? 그래, 유령이었던 거야. 분명 아마 그 창고에서 죽은 거야. 뭐가 나온 건 아니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괜히 뭐 이렇게 고집부렸다가 내가 의심받을 거 아니야. 경비원이나 남은 두 사람도 일단 찾아보긴 한거 같은데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 신기하게도 그 백화점 지하 3층에는 지하 3층 자체가 없다는 거야. 여기는 애초에 세울 때부터 지하 2층밖에 없었대. 우리들은 대체 어디로 들어간 것일까? 결국 마추호는 사라졌어. 가끔씩 그녀가 날 쳐다보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관계는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끝. 뭐야 이 얘기. 그럼 처음 만난 남자. 이 방송국에 있던 놈 아니야 이거. 언제 또 직업을 바꿨어? 그래,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 뭐 여자 둘보다는 뭐 마네킹은 무겁잖아. 그러니까 뭐 좋아하지도 않는 놈이랑 뭐 행동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그날 처음 만났던 남자한테 부탁했어. 그래, 뭐 첫인상은 괜찮았어. 뭐좀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뭐 사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미즈랬어 이름이. 갑시다. 뭐 말투도 꽤 괜찮은 것 같지 않니? 그래가지고 나는 그 시미즈 군이랑 같이 창고로 왔어. 창고는 어딘지 몰랐지만 뭐 탐험할 생각이었으니까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걸어 다녔어. 일단 뭐 아무 플로우라도 좋으니까 뭐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 뭐 너무 놀면 안 되지 뭐.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다른 층으로 가자 일단. 뭐 계단으로 가든가 엘리베이터 쓰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쓰든가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답해봐. 계단. 그래, 계단을 했어. 에? 왜냐면 1층만 내려가면 되잖아.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왜 쓰니? 우리는 1층만 계단을 내려갔어. 그랬더니만 결국 다른 층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더라고. 다른 층은 다 열쇠를 잠궈놔가지고 실망하면서 우리들은 업무용 엘리베이터를 불렀어. 뭐야, 결국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는 뭐 더럽다는 얘기였죠. 똑같아. 뭐야 또? 지하 3층이야 또? 알고 있니? 지하 3층이야. 야간에는 여기만 직통으로 가나 봐 하고 시미즈가 납득한 것 같아. 왜얘 말하는 것도 똑같니? 똑같아.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힘을 넣고 있는데 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야. 나도 둘이서 해봤는데 안 열려요. 밀어봐도 안 되고. 요새 남자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돌아갔어. 에? 돌아가도 돼? 맨손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폭소를 하면서 뭐 비웃음을 당한 거는 시미즈 군뿐이었지만 그 마초라는 여자애가 그랑 교대하게 됐어. 또한명내 주임이 있었는데
예, 겁쟁이라서 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다왜 이러냐 여기 사람들. 뭐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을 뭐 강제로 끌고 가면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심장이 약한 분이야, 그만둬. 어쨌든 나는 마초랑 같이 창고로 갔어. 결국 얘랑 가니? 뭐야 여기 뭐 똑같잖아. 결국 똑같네. 뭐야 팔 다리로 가보자. 야,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음. 이 인간이 나오는 것도 똑같음. 띠용. 이번엔 계단. 그래. 엘리베이터는 빠르긴 한데, 안 왔을 때는 완전히 아웃이잖아. 그때 우린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갔어. 위쪽으로 가자, 위쪽. 어쨌든 위로 가야 돼. 아무리 서둘러도, 남자는 뭐, 뛰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계단이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지하에서 올라가 봐야. 여기 고층 빌딩도 아닌데. 나도 마초도 이제, 거의 뛸 체력이 없어가지고 거의 걸어 다니는 지경이었어.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 깨야 마초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손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순간 사라졌어. 그리고 나까지 굴러떨어졌어.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떨어질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나는 그대로 계속 떨어졌어. 이대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여유가 없어. 나는 트러블을 즐기는 타입이라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너 같은 애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는 보이지 않는 벽에 튕겨 나가 버렸어. 뭐야? 뭐야? 뭐 보이지 않는 벽이 뭐야? 갑자기 눈앞에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본적 있는 데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 엘리베이터. 등이 막 아파, 막. 허리랑. 그 벽에 박았나봐, 내가. 그리고, 마츠오는 안 보여. 그 창고에 돌아간 건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갔나, 에? 창고를 찾으러 간다. 창고를 찾으러 가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짓을 하면은 내가 지금쯤 어떻게 됐겠니? 나는 창고에도 안 가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 확실히 마츠오는 신경이 쓰였어. 하지만 내 자신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녀를 위해서 내가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해야 되니? 뭐야 이게? 에? 내 행동은 전부 나를 위해서이지. 그녀는 행방불명이 됐어. 그녀는 분명 마음에 들었나 봐. 지금도 아마 그 백화점 어디에 있지 않을까. 그 창고가 가장 수상하긴 한데. 요코도 사랑받는 타입인 거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 만약 그녀가 요코였다면은 내가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들은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추오 같이 행방불명이 되지 않아도 될 거야, 너는. 기쁘지? 자, 내 이야기는 이걸 끝이야. 다음은 누구? 이게 뭐야, 이게? 이 게임이 가끔씩 생각해보면 시주아치보다 이상해, 이거. 그럼 다음에.